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두루마리 휴지 케이스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 두루마리 휴지 케이스는 코바늘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소품 중에 하나죠. 그렇게 크지도 않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실용적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에도 좋고 그리고 선물하기에도 아주 좋아요. 저는 이 두루마리 휴지 케이스를 조금 두꺼운 실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상을 사용해서 포근한 느낌을 강조하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용된 기법이 일반적으로 단을 올라가는 방법과는 조금 달라서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을 보는 게 훨씬 더 예쁘거든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다들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사용한 실은 리본 실입니다. 색상 번호는 3051번 사용했고요. 얘도 250g으로 제법 무게가 나가고요. 실 두께도 많이 두꺼워요. 두꺼운 편이고, 그래서 코바늘은 10호를 사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위, 돗바늘, 단수리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슬뜨기를 해줄게요. 손에 실을 감고 첫 코는 매듭이죠? 첫 코는 꽉 당겨서 매듭으로 지어주시고요. 그 위에 코부터 하나, 둘, 셋. 근데 이따가 이쪽에다가 다시 빼뜨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이 코에 단수링을 걸어서 표시를 해둘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단수링을 걸어주고 이 사슬코를 저희 집에 있는 일반적인 두루마리 휴지를 기준으로 43코 하니까 예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코를 떴죠. 이 사슬을 43코 떠주세요. 총 40코를 더 떠주면 되겠네요. 43코를 사슬뜨기로 떠주시고 영상을 다시 재생시켜주세요. 저는 43개의 사슬을 다 떠줬습니다. 이 마지막 43번째 사슬과 우리가 단수링을 꽂아줬던 첫 번째 사슬을 이어줘야 하는데요. 중간에 꼬이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자, 요 끝과 요 끝을 이어줄 거예요. 바늘이 들어가는 구멍은 여기 사슬의 윗부분과 이 뒤쪽의 코산 코산을 같이 찔러서 그 두 개가 위로 오도록 이렇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찔러 넣어주시고 바늘에 실을 걸고 나와서 이 뒤에 있는 바늘에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그란 원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첫 번째 단을 올려줄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지금 빼뜨기를 한 이 코에다가 단수링을 걸어줄게요. 여기가 빼뜨기를 함으로써 생긴 코죠? 이 코에 단수링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걸어두고 사슬뜨기를 하나 올려줄게요. 사슬뜨기를 하나 올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빼뜨기를 했으니까 그 옆에 코, 여기가 첫 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늘이 들어갈 때는 바늘의 위에 사슬의 윗부분과 코산이 둘 다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코에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실을 걸고 나와서 뒤에 실에 앞에 실을 빼주는 빼뜨기. 그냥 빼뜨기를 했어요. 빼뜨기를 하고 다시 사슬을 하나 올려줍니다. 반복할 거예요. 빼뜨기, 사슬, 빼뜨기, 사슬. 자, 그 다음 코에도 바늘을 찔러 넣어주고 바늘을 찌를 때는 위에 윗사슬과 뒤에 코산이 같이 위쪽으로 오도록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고 실을 가지고 나와서 뒤에 있는 실에 빼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바로 그 옆에 코에도 빼뜨기 하시고 사슬 올리시고 그 옆에도 빼뜨기
사슬뜨기. 한 코에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를 여기 끝까지 쭉 반복해 주실 거예요.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 이거를 여기 이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끝부분까지 하고 다시 영상 재생 시켜주세요. 여기 마지막에 빼뜨기 하고 우리가 단수링 꽂아놨던 여기에도 빼뜨기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 일단 빼뜨기 하고 사슬뜨기 올려주고 그 다음은 이제 단수링 꽂아놨던 데네요. 단수링을 빼주고 이 자리에 단수링이 있던 그 자리에 바늘 찔러넣고 마지막으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셨으면 이 바늘에 걸려있는 실을 조금 요 정도?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바늘은 빼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러면 여기 옆에 우리가 텄던 사슬 중에 좁은 사슬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여기 빼뜨기를 한 이 코 말고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여기는 우리가 빼뜨기를 한 이 사슬이죠? 그 옆에 이 사슬 하나를 건너뛰고 그 옆에 이 사슬. 자, 여기 빼뜨기에서 나온 이 사슬 제외하고 이거를 건너뛰어서 여기에 윗부분, 윗사슬에 바늘을 넣어주고 자,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 두 번째 사슬의 위앞머리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고 우리가 살짝 길게 늘려놨던 이 코 이거를 갖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이 사슬을 바늘에 끼워 넣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부터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빼뜨기를 하고 단수링을 꽂아놨어요. 이 단수링이 꽂혀 있었던 자리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실을 조금 길게 요 정도 늘려주신 다음에 자, 여기 좁은 사슬 한 코를 건너뛰고 그 옆에 요 사슬 이거를 건너뛰고 요 사슬에 사슬 머리에 위쪽 머리 뒤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주고 길게 늘려놓은 실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다시 바늘에 사슬을 끼워주고 살짝 잡아당겨준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올려줍니다. 그러면 2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2단은 이쪽에 뒤를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나 있는 선들이 있거든요. 이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일자 선에다가 짧은뜨기를 쭉 둘러줄 거예요. 자, 이 선에 바늘 찔러넣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요 뒤에서 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이 선에 찔러넣고 짧은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짧은뜨기를 한 요 코, 이 코에다가 단수링을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주고 그 옆에 길게 나 있는 선 여기에도 바늘을 찔러넣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단은 조금 쉬워요. 이쪽에 계속 뒤쪽에다가 바늘을 찔러넣고 짧은뜨기 뒤쪽에다가 바늘을 찔러넣고 짧은뜨기 뒤에 보이는 요 선들에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넣어서 여기 끝에 단수링 근처까지 또 진행을 하시고 영상을 다시 재생시켜주세요. 자, 여기 마지막 코 그리고 조금 뭔가 이쪽에 홈 같은 게 있는데 그 옆에 여기가 진짜 마지막 코거든요.
여기까지 잘 찾아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실이 이쪽에도 있고 여기 우리가 연결을 해주면서 살짝 홈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왠지 끝일 것 같지만 이쪽에도 대각선 선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짧은뜨기 하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 대각선 여기에도 짧은뜨기 여기를 빼먹으시면 나중에 이 편물이 이렇게 오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까지 넣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짝수단이 끝났죠? 두 번째 단. 짝수단은 끝날 때 그냥 우리 여기 단수링을 꽂아놨던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 홀수단에 비해서 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빼뜨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사슬이 하나 생겼죠. 요 세로로 나 있는 거는 우리가 사슬뜨기 방금 올려주면서 생긴 거고요. 우리 여기 가로로 빼뜨기 하느라고 생긴 이 사슬에 단수링을 다시 걸어서 표시해둘게요. 이게 짝수단에 단을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홀수단이죠. 홀수단은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 이거의 반복인데 지금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하고 사슬뜨기 넣었으니까 그 옆에 코에도 빼뜨기하고 사슬뜨기, 빼뜨기하고 사슬뜨기 이거를 쭉쭉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단수링 있는 여기 끝까지 또 반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 번째 단도 두 코 남겨두고 있어요. 여기는 사슬뜨기까지 했고요. 이 코에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 그리고 여기도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 그리고 단수링이 있는 여기 이 코는 빼뜨기 하고 쭉 길게 빼주라 그랬죠? 실을 이 정도 길게 빼주고 자, 바로 옆에 있는 이 좁은 사슬 여기 건너뛰고 여기 빼뜨기를 한 곳이니까 하나, 두 번째 사슬의 머리 중에 위에 거 위에 머리에만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길게 빼놨던 실을 이렇게 가지고 와주세요. 이 상태에서 실을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은 여기 뒤쪽에 보이는 이 실, 이 한 가닥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는 거였죠? 여기 위에 여기 말고 이 뒤쪽 여기에다 해주셔야 돼요. 사슬뜨기를 하나 한 상태에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이 첫 번째 짧은뜨기 사슬 머리에 단수링 체크 해줄게요. 단수링 체크는 꼭 하세요. 헷갈리니까. 이게 일반적인 뜨기 기법이랑은 또 달라서 단수링 체크 안 하시면 진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꼭 하시면서 자, 네 번째 단도 짧은뜨기로 그냥 사슬머리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뒤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해주는 거예요. 여기 코만 잘 찾아서 넣으면 이거는 그냥 짧은뜨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기가 지금 네 번째 단이니까 우리가 짝수단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홀수단은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 해주시고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빼뜨기 사슬뜨기를 하고 나면 이 위에가 살짝 넓어질 건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우리가 다시 여기 뒤쪽에 짧은뜨기를 해주면 다시 편물은 오그라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단도 짧은뜨기를 쭉 떠서 단수링이 걸려있는 곳까지 와주세요. 자, 이 네 번째 단도 여기에 있는 대각선 실 한 가닥 그리고 이쪽에도 마지막 대각선 실이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여기랑 여기 조금 떨어져 있어요. 자,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여기 옆에
여기 옆에도 꼭 빼먹지 않고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짝수단은 단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죠? 그냥 단수링 꽂아져 있었던 곳에 그대로 빼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나 올려줍니다. 그리고 빼뜨기를 해서 생긴 가로 사슬에 단수링 표시해두고요. 자, 이렇게. 자, 이제 홀수단인데 홀수단은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의 반복이죠. 지금 이쪽 첫 코에 빼뜨기하고 사슬뜨기 했으니까 여기에도 빼뜨기, 사슬뜨기, 그 옆에도 빼뜨기, 사슬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를 여기 단수링 있는 여기까지 쭉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코 넣어주고 여기 단수링이 걸려있는 이 코에는 빼뜨기 해주고 실 길게 늘려주는 거 할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코에 빼뜨기하고 사슬뜨기 떠주고 이 단수링이 걸려있는 이 코에는 빼뜨기를 해주고 실을 넉넉하게 이 정도 늘려주고 단수링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 이 빼뜨기를 해서 이미 사라진 이 코 여기는 제외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코를 건너서 그 옆에 조금 커다란 코 여기를 잘 찾으셔야지 돼요. 자, 여기 요 사슬은 빼뜨기 헷갈리면 이렇게 빼뜨기 한 실을 이렇게 뒤로 한번 감싸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 옆에 조그만한 코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코는 쓰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이 코 조금 더 큰 이 사슬의 머리 윗부분 여기 윗부분 뒤에서 반을 찔러넣고 자, 이렇게 반을 찔러넣고 이 실을 길게 늘려줬던 이 실을 가지고 나옵니다. 뒤로 이렇게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실 당겨서 정리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짧은뜨기 해야 하는 단이 나왔죠? 여기 뒷면에 보면 있는 이 대각선 선 이게 만약에 없다, 갑자기 없어졌다, 하나가 없다 하면 앞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빼뜨기를 하고 사슬뜨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슬뜨기를 깜빡하고 넘어가셨으면 여기 뒤에 이 대각선 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다 풀고 다시 오셔야 돼요. 자, 지금은 일단 사슬뜨기 하나 한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대각선 코 여기에 바늘 찔러놓고 짧은뜨기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단수링 체크. 자, 이 홀수단 넘어가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짝수단은 그냥 빼뜨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홀수단은 조금 어려워서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대각선에 짧은뜨기 대각선에 짧은뜨기 어렵지 않아요. 짝수단은 그냥 대각선에 쭉 짧은뜨기 해서 여기까지 와주세요. 여기에도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벌어져 있지만 이쪽에도 대각선에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다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 짧은뜨기 넣어주고 그리고 조금 건너서 여기에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 요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여기 이쪽 방향으로 여기에도 짧은뜨기 해주시고 이 짝수단은 지금 이게 짝수단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이 짝수단은 단을 올리는 게 어렵지 않죠? 단수링이 걸려있던 그 코에 그냥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하고 사슬뜨기 하나 올려주고 그리고 빼뜨기를 해서 생긴 이 가로선 가로선에 단수링 표시해주시고 자, 이 짝수단은 단 올리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 홀수단 지금 7단 7단은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 반복이고 여기에서 또 단을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이쪽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빼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고 요거 반복해서 여기 끝에 단수링 걸려있는 곳까지 와주세요.
7단의 끝에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빼뜨기하고 사슬뜨기 올려주고 단수링이 걸려있는 여기 여기에 빼뜨기 해주고 그대로 실 적당히 빼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자 헷갈리면 얘를 이렇게 살짝 뒤로 눕혀보면 이 옆에 조그맣게 나있는 사슬 요거 말고 그 옆에 하나 두 번째 이 사슬의 위에 머리 여기를 살짝 늘려주고 뒤에서 요 코만 뚫고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뒤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려놨던 이 고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실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정리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짝수단이죠? 짝수단은 뒤쪽에 빗금처럼 나있는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있는 이 고리에 하나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주시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하고 여기에다가 단수링 표시를 해둘게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두루마리 휴지의 높이만큼 이 패턴을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14단까지 올려줬어요. 14단까지 올려주니까 크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 단이 홀수단이고 그리고 중간에 움푹 들어간 이 단이 짝수단.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구분이 가시죠? 자, 여기 1단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단 짝수단까지 떠주니까 두루마리 휴지의 옆면을 꽉 채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14단을 마무리하고 여기 위쪽을 떠줄게요. 자, 짝수단은 대각선으로 나 있는 뒷사슬에다가 바늘을 걸고 짧은뜨기를 하는 거였죠? 자, 여기 하고 이쪽에 있는 진짜 마지막 대각선. 자, 여기에도 마지막으로 짧은뜨기를 하고 우리 단수링을 걸어놓은 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 나서 이제 여기 윗면을 떠줄 거예요. 윗면의 첫 번째 단은 자, 일단 여기 빼뜨기를 한 이 코 여기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해서 생긴 사슬에 단수링을 걸어놓을게요. 그리고 옆에 코에 우리가 홀수단 뜨듯이 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 대신 이랑뜨기를 할 때처럼 여기 V에 우리 원래는 이렇게 다 찔러 넣어서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를 반복했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V의 뒤쪽 여기 위에 사슬만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랑뜨기 할 때 이런 식으로 뜨죠? 각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뒤쪽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고 뜨는 방식은 그대로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 그 옆에 코도 뒷부분에만 바늘을 찔러 넣어서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 자, 이런 식으로 빼뜨기, 사슬뜨기를 이랑뜨기 할 때처럼 뒤에만 사슬을 걸어서 이렇게만 들어가서 떠주세요. 여기까지 일단 뜰게요. 자, 단수링이 있는 거의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 자, 여기도 빼뜨기하고 사슬뜨기하고 단수링이 걸려있는 이 코에는 자, 빼뜨기를 해주시고 아, 빼뜨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랑뜨기 할 때처럼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빼뜨기 하시고 쭉 늘려주세요. 이 정도 늘려주시고 자, 요 코 말고 그 옆에 코 말고 그 옆에 코 이 사슬이 조금 큰 이 코 두 번째 코 하나 두 번째 이 코 뒤에서
이 코의 윗사슬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뺀 실을 걸고 뒤로 끌어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을 조여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자, 이제 다음 단은 여기 뒤쪽에 대각선으로 나 있는 이 대각선 실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는 단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코를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뜨고 뒤 두 개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줄 거거든요. 지금 사슬뜨기 하나 한 거를 그냥 하나를 떴다고 치고 그 옆에 코 바로 줄일게요. 줄이는 거는 원래 여기서 짧은뜨기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잡아 끌어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 옆에 코, 옆에 대각선으로 있는 사슬까지 같이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세 개를 한 번에. 그러면 여기 밑에 두 코를 사용을 했지만 위에 사슬은 하나가 생겨요. 이거를 코를 줄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사슬뜨기 하나를 올려줬죠. 그 뒤에 대각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원래는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줄일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첫 번째 이 코는 한 코를 쳤다고 치고 그리고 그 옆에 이 코랑 이 코를 하나로 줄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뜨고 이 옆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줄여주고 그리고 또 그 옆에 하나는 그냥 뜨고 그 옆에 이거 두 개는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코를 줄여줄 거예요. 얘는 그냥 하나를 떴다고 치고 바로 그 옆에 코부터 얘부터 줄여주는 건데 줄여줄 때는 그냥 걸고 나와서 아직 짧은뜨기가 완성이 안 됐죠? 미완성 짧은뜨기일 때 그 옆에 코까지 같이 찔러놓고 자 이러면 짧은뜨기지만 바늘에 실이 3개 걸리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 3개를 동시에 한 번에 빼줍니다. 그러면 사용한 코는 두 개지만 위쪽에 보면 사슬은 하나만 생겨요. 이렇게 코를 줄여줬습니다. 그 옆에 코는 그냥 하나 짧은뜨기 떠주시고 그 옆에 두 개의 코를 줄여줄게요. 하나 그냥 떴으니까 두 개는 줄이고 하나 그냥 뜨고 두 개는 줄이고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옆에 이 두 코를 하나로 만들어 볼게요. 바늘 찔러넣고 실 가지고 와서 그 옆에 코까지 같이 찔러넣고 또 실을 갖고 나와요. 그러면 세 개의 실이 걸려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통과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두 개를 사용했을 때 이쪽에 코는 하나로 바뀌어요. 코를 우리가 줄여줬기 때문이에요. 그 옆에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두 코를 줄여줄 거예요. 얘랑 얘를 하나로 만들어줄게요. 먼저 앞에 있는 거에 바늘 찔러넣고 자, 여기 짧은뜨기를 반만 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음 코까지 찔러넣고 다시 짧은뜨기를 반을 해주고 자, 아까 반 해놨던 얘랑 방금 반한 요거랑 같이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자. 그 옆에는 그냥 짧은뜨기죠. 한 코 짧은뜨기하고 두 코 줄여주고 자, 얘랑 얘를 하나로 만들어줄게요. 뒤에 대각선 첫 번째에 들어가서 자, 짧은뜨기를 반만 해줬고 그 옆에도 들어가서 반만 해주고 걸려있는 세 개를 한 번에 통과. 어렵지 않죠? 아, 우리 여기 단수링을 달지 않았었네요. 첫 번째 짧은뜨기를 했던 곳에 그러니까 첫 번째 코줄임을 했었던 곳에 이 단수링을 걸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예요. 여기. 얘는 사슬뜨기를 한 코고 여기가 첫 번째 코줄임을 해준 곳이죠.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줍니다. 자, 여기가 사슬뜨기니까 조금 새로 나와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사슬이겠죠? 자, 이제 여기 뺀 뒤에 세 코 남았습니다. 얘는 그냥 짧은뜨기를 떠줄 거고 이 대각선과 이쪽에 있는 이 대각선은 하나로 만들어줄 거예요. 얘는 그냥 짧은뜨기, 얘는 줄여뜨기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우리가 사슬뜨기를 한 코로 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코부터 바로 줄여줬기 때문에 마지막은 줄여주는 걸로 끝나야지 돼요. 하나 줄이기 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줄이는 걸로 이 단은 끝났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우리 단수링 걸어놨던 여기 코에 빼뜨기 해줄게요. 자, 빼뜨기.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올려줍니다. 자, 사슬뜨기 했으면 바로 방금 빼뜨기를 한 여기에다가 단수링 표시해두고요. 단수링 까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는 다시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 빼뜨기, 사슬뜨기를 쭉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코 줄임 없어요. 빼뜨기, 사슬뜨기 할 때는 코 줄임 없이 그냥 하세요. 그 옆에도 빼뜨기, 사슬뜨기. 그 옆에도 빼뜨기, 사슬뜨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떠주세요. 여기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여기에도 빼뜨기랑 사슬뜨기 해주시고 여기 단수링 걸려있는 이 코에는 빼뜨기. 빼뜨기 하고 실을 길게 이 정도 빼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이렇게 뒤로 보내봤을 때 첫 번째 사슬 말고 이 작은 조그만한 첫 번째 사슬 말고 그 옆에 커다란 이 사슬에 요 위에 여기 이쪽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넣고 우리가 아까 빼놓은 실을 뒤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뒤에 살짝 잡아당겨서 길이를 조절을 해주시고 사슬뜨기를 하나 올려줄게요. 자, 그리고 요 단은 우리 뒤에 여기 사슬 빗금 쳐져 있는 이 대각선 사슬에 세븐뜨기를 원래 해줘야 하는 단인데 코를 줄여서 입구를 조여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두 코를 두 코씩 줄이기 두 코 줄이고 두 코 줄이고 두 코 줄이고 두 코 줄이고 두 코씩 이렇게 쭉 줄여서 여기까지 돌아올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는 그냥 사슬뜨기로 기둥을 세워준 거고요. 그 바로 옆에 예, 이거랑 이거를 이 두 개의 코를 하나로 줄여줄게요. 자, 일단 여기 먼저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여기 들어가서 또 실 걸어서 나옵니다. 얘를 지금 반쪽씩 짧은뜨기를 해놓은 거죠. 반만한 짧은뜨기 두 개를 한 번에 통과. 그러면 우리는 두 코를 사용했지만 위에서 보이는 사슬은 하나. 그리고 이 하나의 사슬에는 단수링을 걸어서 여기가 첫 코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자, 이 단은 바로 또 줄여줄 거예요. 하나 그냥 짧은뜨기 하는 거 없이 얘랑 얘를 또 하나로 줄여줄 거예요. 자, 여기 먼저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그 옆에 여기도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그리고 걸려있는 세 개 한 번에 통과. 자, 그 옆에도 이렇게 두 코 줄이기를 계속해서 단수링이 걸려있는 곳까지 계속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입구가 휴지 심 크기처럼 줄어들 거예요. 자, 이렇게 줄여주고 나면 이쪽에 마지막 코, 여기 대각선 보이시죠? 여기 마지막 코 하나가 남아요. 여기에는 그냥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자, 여기 마지막 코에만 그냥 하나의 짧은뜨기를 넣어줬어요. 이 상태에서 이 단수링 있는 곳에 빼뜨기 해줍니다. 자, 실을 쭉 늘려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조여졌죠? 쪼그라들었어요. 이 크기는 우리 휴지심 이 크기랑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휴지심 케이스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실을 끊고 이 실을
여기서 이렇게 쭉 빼주시고요. 자, 여기 이거를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안쪽에 숨겨줄 거예요. 일단 바늘을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꼬리실을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최대한 좁은 고리들을 통과해서 탄탄하게 얘가 풀리지 않고 숨길 수 있도록. 이 케이스, 완성된 케이스를 이렇게 껴보면 크기는 이 휴지신 크기와 동일하고 여기 뒷부분도 이렇게 살짝살짝 잡아당겨주면 휴지를 완전히 감싸는 크기가 됩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휴지가 밀려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크기는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 휴지심 빼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이 휴지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심과 휴지가 분리가 되죠. 그리고 이 끝을 찾아서 이 휴지에 이런 식으로 휴지를 넣고 자, 이렇게 빼서 쓰는 휴지심 케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차피 휴지심을 빼기 때문에 얘가 널널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앞쪽에다가는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계신 핸드메이드 라벨 같은 걸로 장식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붙일 때는 너무 막 힘써서 붙이지 마시고 그냥 본드로 붙이시는 게 가장 편해요. 저는 굳이 이런 소품에다가 핸드메이드 라벨을 달 때는 바느질을 해주지 않고요. 어차피 여기 지금 바느질 선도 없어요. 이런 라벨 같은 경우에는 힘들게 붙이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본드로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따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